나는 이 생활이 좋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개팔자가 상팔자다. 봉이야, 산책 가자. 응? 산책? 이복의 집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바로 내 땅이라네. 이리 보아도 내 땅, 저리 보아도 내 땅.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야, 이 똥강아지는 누구요? 백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집사가 똥도 치워주는데 장단은 맞춰줘야지. 셀카라는 게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것이요? 아, 집 가고 싶다. 뭐요? 왜 오는겨? 왜 나한테 오는겨? 만져봐도 돼요? 뭘 만져봐? 만져보긴 뭘 만져봐? 하긴 내 빵실한 뒤태와 매력적인 깃털, 살인 미소까지 나를 만지게. 아, 더 만지게. 아, 계속 만지게. 사진 한 장만 찍어봐도 돼요? 네, 그러세요. 뭐요? 지금 뭘 찍는다고 한겨? 아니 나 허락 안 했는데 지금 에헷 하나 둘 셋. 아 언제 봤다고 이렇게 친한 척이야? 아 너무 붙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혀를 왜 내미는 거야? 더럽게 시리. 에이 뭐한 거야 지금? 뽀뽀한 거야? 아, 지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뽀뽀를. 제 드릴 건 없고. 뭐야? 꼴랑 초콜릿 하나? 삼촌 안녕. 내 초상권이 지금 초콜릿 하나? 아이고 한번 맛이나 보자. 냄새는 좋구만. 맛있다. 근데 왜 그게 왜 네 입으로 들어가? 아니 제주는 강아지가 부리고 왜 그게 네 입으로 들어가? 몽실아 너 이거 먹으면 아야 해. 뭐라고? 내가 지금 초콜릿을 먹으면 아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강아지 인생 5년 중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그게. 정말로 내가 초콜릿을 먹으면 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집사하고 내가 나눠 먹으면 양이 부족하니까 지금 거짓 부렁이를 늘어놓는겨? 그래 좋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집사들이 자주 검색한다는 지식인의 검색을 한번 해보았다. 제가 강아지인데요, 초콜릿을 먹어도 되나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난 요즘 인싸 댕댕이들은 다 한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보라의 검색을 해달라고 했다. 정말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될까요? 초콜릿의 재료인 카카오에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카페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테오브로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 간에 이걸 소화하는 효소가 부족하답니다. 이렇게 독소가 몸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구토, 심장발작, 사망에 이르기까지. 초콜릿 중에서도 테오브로민이 많은 순서는 3등 밀크초콜릿, 2등 화이트초콜릿, 1등 다크초콜릿. 달콤한 초콜릿이 강아지한테는 큰 독이 된다는 사실. 행님 초콜릿 하나만 주이소. 아, 초콜릿 먹지 말게. 아 나는 오래오래 살 거게. 코코보라 구독과 좋아요, 시간나면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도 보러 와줄 거지? 사랑합니다.